주민 여러분, 네!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지요? 네!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고, 정치인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는 것이지요? 네! 그런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. 신천지 저거 사교이긴 하고 문제가 있지만 압수수색 안 해주고 내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를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습니까? 진짜 위험한 것은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추술에 의존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. 다시 최순실 불러내고 싶습니까, 여러분?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.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. 어차피 뭐 형 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니 그럼요 형님,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. 아 예. 미친놈이지. 어 왜요? 보라니 새끼야. 어?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쳐 겨들어와?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냐 완전히. 뭐? 구독과 좋아요?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? 형 아주 정신나간 새끼 아니군. 죄송합니다 형사님.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. 아닙니다 형사님.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.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. 뭐? 진실? 야 니가 기자냐? 에이,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, 형사님. 아씨, 말은 잘해요, 이씨.